우리가 이제 인디언 문화를 보면은 인디언 문화를 직접 답사를 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디언 문화를 보면은 정말 우리 옛 문화를 보는 것 같다. 워싱턴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잖아요. 인디언관을 가보면은 작지만 그건 뭐 우리 시골 동네야. 절구통도 있고 집신도 있고 말이야. 저 집신이 9000년 전 것이 한번 발굴이 돼가지고 과학적으로 측정된 적이 있어요. 지금 저 인디언들이 저 베링해협을 타고서 3만 년 전에, 1만 5천 년 전에 또는 뭐 5천여 년 전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다. 인디언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언어에서 바로 이들은 바로 우리 조상이다. 우리와 한 형제다. 같은 핏줄이다. 인디언들이 보면 대개 어릴 때 엉덩이에 반점이 있어요. 소위 그 몽고 반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제일 그 재밌게 들은 게 뭐냐면은 영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인디언들한테 물었다는 거야. 옥수수는 뭐냐? 콘이다. 우리 팝콘 얘기하잖아. 그게 콩에서 왔다는 거야, 우리말. 재밌죠? 콩에서 콘이 왔다 이거예요. LA에 있는 인디언한테 들은 얘기야. 무슨 얘기냐? 캐추아어인데 술을 같이 잔뜩 먹고 이튿날 와가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뭐라고 묻냐? 죽같이? 죽같이? 너 골아퍼 죽같이?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은 행오버란 뜻이래. 숙취. 너 지금 숙취가 있냐? 뒷골 아팠지? 죽겠지? 죽같이. 죽같이가 인디언 말인데 그게 우리말이야. 자, 보면은 상투를 틀고 인디언들이 또 여인들은 연지를 찍고 시집갈 때 그 다음에 뒤에 쪽머리를 하고 그리고 아기를 업고 댕기고 구두에서 살아. 구두에서. 그래서 그 언어를 보면은 점쟁이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마치니. 세계 언어학자들이 다 모여들어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은 들으면 웃어. 다마치니. 다 마친단 말이야. 화가를 다 기려. 그 다자를 그렇게 붙인다고 그래. 다 기려. 내 집은 똑같아. 어? 우리말하고. 나 그 다조다. 나 그것이 좋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야. 보면 지게꾼을 뭐 다 매매. 다 맨단 말이야. 스페인어로 껌을 갖다. 입 안에 있는 찌꺼기가 다 빠지기 때문에 껌을 이 사람들이 이제 치끌레라고 한다. 치끌레. 전부 그 찌꺼기를 다 뽑아낸다고 말이야. 이것도 인디언 말이지만 우리 한국인이라면 언어 정서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어떤 그 문화의 고향을 가르쳐주는 모체 언어가 있다. 동서 인류 문명에는 모체 언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중남미를 가서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멕시코 수도 그 인류학 박물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 인디언들이 머리는 편두를 한 거야. 여기를 이렇게 어릴 때 나무 상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누른다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 경주, 가야 이런 데서 우리 조상들이 편두를 했어요. 그리고 파칼 왕의 유적을 보면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야 이거 엄청나다 놀란다 이거. 그 아래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파칼 왕이 얼굴에 쓰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홍산 문화를 보여주는 거야. 옥 문화. 이 옥으로 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여기 저 손가락마다 전부 아주 큰 그 옥반지를 끼고 있어요. 우리가 홍산 문화를 들어가서 보면 전부 옥 문화인데 왼쪽은 보면 우리가 이제 우아량에서 나온 말이야. 여기 당시의 군장. 전부 옥이다 이거. 머리 위에 보면은 옥고 그걸 알면은 바로 제5의 문명, 창세 문명의 실체를 다 아는 거야. 상투를 틀었는데 그 상투를 틀고 그것을 이제 가리는 이 옥고 지금 7세기의 마야의 파칼왕 전부 옥으로 아주 몸을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의 그 석관을 보면은 여기에 더 놀라운 동방문화의 원형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석관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위에 celestial bird, 천상의 새다. 보왕새야. 그 아래는 sky dragon, 머리가 둘인 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아래는 이제 도깨비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동북아의 인류 창세 원형 문화 코드야. 우리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이 이런 우리의 그 문화의 근원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우주론과 원형 문화의 핵심 코드, 천지 음양 사상, 그 상징물 이런 것을 제대로 직접적으로 쉽게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홍산 문화가 우리 문화다, 바로 고조선 이전의 배달 문명이다, 그 이전의 환국 문화다, 이렇게 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성 문화는 인류 창세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이 됐다. 1만 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환국 초기부터, 지금 9200년이 좀 넘지만은 환국이 일세 안파견 아버지 환인으로부터 마지막 환인 일곱 분 아니에요, 일곱 분. 이것도 어떤 천지의 명에 의해서 환국의 수명이 3301년으로 정명이 돼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인디언관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연방합중국이 건설된 그 역사 과정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인디언 문화가 여섯 개 인디언 연방국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네이션 투 네이션 국가 대 국가로서 실제 정상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의 연방국이 탄생을 하는 거야. 지금 미국 연방국의 탄생의 배경에는 과거 환국의 12연방국, 환국 문명의 기반이 되어 있는데 저 유명한 거대한 마운드 가보면은 거기에 곰들이 행렬이 있는데 그 곰의 행렬이 전체는 저 열마리로 되어 있는데 북두칠성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근데 북두칠성은 실제 들어가 보면 별이 일곱 개가 아니고 몇 개냐? 바로 칠성경이라는 주문의 말대로 칠성경 칠성렬의 대제군 북두구진. 북두칠성은 아홉 개다. 왜냐?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별이 거기에 있어. 그것을 고상옥황이니 좌보라고도 하고 존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삼신상제님의 별이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아버지가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별이 있다. 그걸 자미원이라고도 하는데 우필이라는 말이죠. 좌보 우필이 저기서 나온 말이야. 원래 천문학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북두칠성을 북두구진 아홉 개 별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 북두칠성이 누구를 모시고 있냐, 북극성을 모시고 있는 거야. 저 북극성이 바로 테일이다. 테일성.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 말이야 물별이 북극성을 향해서 이렇게 돌듯이 이상적인 정치라는 건 뭐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거 우정편에. 자, 이 멕시코에 남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멕시코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정수리에 곧바로 상투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멕시코의 그 원주민들이 우리 선조들처럼 그 멋진 검은 갓을 쓰고 있었고 하얀 도포를 길게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인들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옷가의 두선무늬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으며 귀족의 부인들은 색동조거리 같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멕시코 원주민들도 이렇게 비록 인형으로 나왔지만은 이렇게 볼에 붉은 볼련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민족이 그 압록강 건너편에 수많은 피라미스를 건설했는데 똑같은 피라미스를 이렇게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왜 멕시코에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게 우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이게 우연이라면 말이죠. 유럽이나 아프리카 대륙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옵니다. 오직 멕시코에 이런
우리 민족의 흔적들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상투를 하신 분이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으신 분이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거기에 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민족이 그곳에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에서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집 할 때 보면은 외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내 집 이러면은 내 집 이러면은 이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받침 소리를 P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국어는요 초성, 중성, 종성 해가지고 종성이 받침 소리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는요 종성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써놓으면요 어떻게 읽느냐면 스페인 사람들은 치프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프라고 읽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리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은 내 집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의 알파벳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여기서 디아시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영어의 디스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영어와 이 영어는 이제 멕시코 그 북쪽에 아리조나 주에서 이게 이 말을 사용을 했는데 영어 영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디스와 우리말의 아시키가 결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말을 쓰다가 영국이 들어와가지고 영어가 확산되면서 말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말의 지시형용사 E도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다 마티니와 컨 애들의 경우입니다. 다 마티다. 예, 다 마치다입니다. 우리 국어는요, 18세기에 국외 음화를 일으켜가지고 치로 변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는 다 마티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 마치다는 다 마치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표준어를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우리 민족의 문자는 15세기에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 마치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다 저기에 보면은 다 마티니 해가지고 다 마티니 다 마틴 N이 들어가고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다에서 간이 이언이 들어가죠? 우리말의 가다는 말이죠. 그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은 니은이 첨가됩니다. 아, 크다도 말이죠. 크다도 큰 나무. 이렇게 명사가 뒤에 나오면은 반드시 니은이 첨가되는데 이것을 관형격 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멕시코 원주민들이 말을 보면은 다마티 다인데 티에 사람을 가리키는 다마틴 이 사람 똑같죠.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그게 사람 명사가 나오니까 N이 들어갑니다. 니은 소리가 들어가요. 이 N이 니은 소리거든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기서 큰 애들의 경우에도 크가 CO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게 N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니은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이 니은 소리는 관형격 접사인데 사실은 이것은 기능만 있는 어휘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말이죠. 우주선으로 말하면은 조그만 나사에 불과합니다. 이 관형격 접사가 멕시코 원주민에게도 나오고 우리말에게도 나오고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바로 큰 우주선의 조그만 나사까지 일치한다. 이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학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 하나만 딱 봐도 아 이건 우리 민족이다.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학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것들 보고서 아, 저게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마고 문화를 연구하면 굉장히 그 입체적이에요. 보시겠지만 모든 학문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이따가 2부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입체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건 뭐냐면 Celebrating Seasons of the Goddess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신의 계절을 해. 여기에 24절기를 갖다 넣었습니다. 24절기 왜냐면 서양에서는 8절기를 축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는 8절기는 24절기에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8절기를 근데 우리보다 엄청 많이 축가를 축제를 해요.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 우리는 24절기인데 그게 문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따로 지금은 아무도 축하하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동지하지. 춘분추분.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죠? 뭐 입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자연과 관계되는 축제되는 주제를 다 내라.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술가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 옆에 책은 미술과 시와 미술을 따로 모아서 낸 거고요. 이제 이게 2015년에 제가 첫 나온 제 첫 책인데요. 연구를 2000년에서 써가지고 이 책이 15년이니까 거의 15년 만에 제 첫 책을 낸 이유는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요. 이게 하도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하도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니까요. 도대체 이게 사실인가? 저는 문제가 없지만 이거의 도대체 객관적으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가 그런 맥락을 찾다 보니까 이제 첫 책을 2015년에 내게 돼요. 근데 여기에 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15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낸 것이요. 부도지라는 책을 잘 보면은요. 달력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13개월 28일 달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책으로 내자. 짧아서. 내고 보니까 이게 이제 매해 나오는 거야, 이거는. 내고 보니까요.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게 2년을 지나니까요. 뭘 알게 됐냐면요. 13개월 28일 달력은요. 북미에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들은 아직도 이걸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거북의 등이 있잖아요. 그게 세 조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자리에 있는 거북의 껍데기 문양이 28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달력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거고요. 제가 호피족 문화를 잔안한 사람을 LA에서 만나서 밤늦게까지 이제 대화를 같이 했는데 자기 할머니가 너는 죽기 전에 동방에서 오는 형제들을 만나라. 그래서 호피에 대한 그 문명 이야기를 보면은 이번에 다섯 번째의 변혁을 맞이한다. 다섯 번째의 새 세상이 오는데 지구의 회전축이 흔들려서 새 세상이 온다. 그 호피 역사를 보면 이것은 자연의 입법이 아니고 신도적 측면에서 본 거예요. 신안이 열리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지구의 남극북극은 아주 말할 수 없이 큰 거인이 돌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탐구에서 지금은 과학 문명 중심이지만은 이렇게 입법과 그것을 다스리는 신도를 동시 볼 수 있을 때 자연의 신비를 보는 거야. 우리가 인디언이라든지 과거 이런 시베리아 전 지구촌에 고대 문명, 지금 주로 샤머니즘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래 이제 우리 말로는 신교 문화인데 그 신도로서 신의 세계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와 신도를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사물의 참모습, 자연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The Hopi Nation, it has been
question for many, many years where we actually come from. We know that we migrated from somewhere in Asia, but exactly where, it was unknown. During the migration, as we reached the point where we were supposed to be, some didn't finish their migration, some did, and we landed in the spot in which we were ordered to go to, which is now known as Arizona in the United States. The history has been so long ago, everything was handed down not by record or writing, but by oral history. Many of the ceremonies that we do teach about what is now known as Gabeok, and we have been preparing for thousands of years for this moment, which we know is about to happen. Can you talk about it? Yes, I would love to. In our traditions and the prophecies that were handed to us, when I was called to the Hopi from the Pueblo in Taos, I arrived at the Hopi and it was mandated that I find our lost brothers and sisters. Where did we come from? Who are we? What is the meaning of our name? Who do you think brothered in Asia? Who is your brother? I was to find the ancient land of Joseon, which we now know as South Korea or Korea as a whole. We've had many, many different Asian cultures come through and try to say that they were our lost brothers and sisters, but they gave no information about the three ancient sacred dynasties. It is only those from the Jungzendo who have come to the Hopi and to myself personally and have spoken of this issue. Part of my journey was to find this ancient truth and to bring it back, and that is what I am ready to do now. Korean. Yeah. Of course. And the one question that has never been answered, who are we and what does our name mean? I am the first Hopi to understand this. So I speak the ancient Hopi language and our consonant vowels are much different. When you pronounce Hopi as being somebody who's, you know, I was taught the English in our school as a requirement. Nobody ever paid attention to the word Hopi, just Hopi, okay? Nobody knew it's Hopi. And Hopi, the Ho means tiger. The P, okay, which is interesting because the I is pronounced as an E. In the Korean, alphabet, the E is pronounced as an I, and the I is pronounced as the E. When we were on one of our journeys, and we were finishing and eating dinner, it was as if a light bulb turned on. How did you come up with the idea? One of the persons who's a practitioner and actually works in the building here, his daughter, Minda, he was grabbing her shirt and pulling on it, H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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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e was saying tiger skin. And I'm like, say that again? Hopi, and he pulled on the shirt. And that's when I realized, we are the missing tiger skin clan, okay? That was the first moment in thousands of years. The name Hopi has pronounced itself. The beauty in it is because it came through a child. What more precious gift than a man in my position could hear? To have a child be the gift that teaches me what my name means. It is so profound that it has become a climax. And I promised myself that I wouldn't cry. And I'm fighting back these tears. To know what my name means tells me and teaches me beyond fact where I have descended from. I know now beyond a shadow of a doubt, it's not that I need faith, I don't need to believe in anything. In our culture, if you think you know, be quiet because you're still learning. If you believe you know, you are going off of someone else's testimony. Either you know or you don't know. I now know the meaning
of my name. Thus, I have my identity back. Without identity, I have no course to reestablish my roots or the roots of my people, which is in fact the most important work of my life. This is what the Jungzendo can do for me and my people. This is where I want to take the Jungzendo in the United States. In the Western world, if you ever pay attention, everybody loves the Native Americans. The Native Americans have lost their identity. I am the first to bring it back home to them. Book of Hopi. 북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호피족. 지구의 회전이 뒤흔들려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다가올 미래의 다섯 번째 새 세상을 향한 출발은 이미 시작됐다. 새 세상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나라, 소수 인종 중에 겸손한 민족에 의해 건설될 것이다. 그리스 천문학자 헤라클레이데스. 홍수와 불에 의해 1800년마다 개벽이 찾아든다. 20세기 위대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 극이 이동합니다. 극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깁니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과학자 임마뉴엘 벨리콥스키. 지구는 과거의 중심부의 이동을 포함한 지축의 이동과 지각의 변동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다. 미국 인디언 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호피족. 호피족들이 지금 인류는 다섯 번째 큰 변혁의 시간대로 들어서고 있다. 호피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잘된 책도 있는데 신화의 아버지 조셉 캠벨이 쓴 그 큰 화보집을 보면은 이 호피족들은 결혼식을 9월 달에 해요. 왜 이 9월 달 세프템버에 결혼식을 꼭 할까? 이렇게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그런 개벽에 대한 그 소중한 진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LA에서 만났던 그 호피족의 전통을 아주 제대로 알고 있는 한 형제를 이제 만났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영적으로 뛰어난 분인데 죽기 전에 유언이 뭐냐? 일반적인 호피족의 예언이야. 앞으로 새 세상이 올 때 동방의 형제들, 이 이스턴 브라더, 동방 형제들이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그때 정확하게 물은 것은 그럼 그 사람들 어디냐? 바로 여기 있다 이거요. 우리 한국인, 우리 한국인이 동방의 형제들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리스의 천문학자가 1800년마다 거대한 자연의 변화, 물과 홍수, 수화의 변화인데 물과 물이 큰 변화가 이렇게 온다. 에드가 케이시는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뭐 한 권 정도씩은 책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잠자는 예언자, 보우신이 천상에서 앞으로 오는 미래를 얘기해 주는데 앞으로 일본은 반드시 물속으로 빠진다. 이런 놀라운 예언도 했단 말이야. 일본 대륙이 이렇게 바닷속에 침몰한다는 이런 얘기들. 지금 이 미국의 이 과학자 에마뉴엘 벨리코브스키가 이 지축의 이동과 지각 변동이 있다. 이 하늘과 땅의 그 거대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대세, 그 현상적인 기본을 아는데 이것이 어떤 변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상학원 완결본으로 이제 개벽 실제 상황을 정리를 오래전에 했는데요. 이 문제는 이 우주관의 문제, 깨달음의 궁극의 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영적으로 감성적인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앞으로 이 통일의 대세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그 미래, 역사의 과제들, 이런 것은 오직 이 개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